그 러시아 영양학 박사 미하일 통박이라는 분이 그 150살까지 살수 있을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살수 있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옛날 그 우리 뭐 환웅천황 수명이나 저 보면 다 150살 가까이다. 네. 그게 지금 요즘도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 책에서는 식습관만 고쳐도 한 20년 더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올바른 호흡을 하면 수명이 한 40년까지 더, 3, 40년 연장이 된다는 게 지금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법이 이제 진식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참진자의 숨쉬식자인데,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이 짜가가 판을 치는데 호흡도 가짜 호흡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호흡, 이게 트루 브레싱, 컴플리트 브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범식이 아니라 진짜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하는 수행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의 언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었다. 네. 그거는 목에서 이러다가 목에서 숨 쉬다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오래 산다는 건그 숨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도 늑대, 여우, 호랑이, 사자들처럼 빨리 달리는 짐승들은 뭐 잠깐 그 어떤 허세는 부릴 수 있어도 요절해요. 오래 못 살아요. 조용히 사는 뭐 거북이 뭐 이런 짐승들이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에 과부하 걸려서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현대 의학자들은 이제 명상의 어떤 그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한테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 살면서. 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오직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 호흡. 인간이 그 자율신경계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어가지고,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막 눈동자 커지고 막 불안하고, 부교감 신경이 이게 더 작동을 하면 차분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막 과호흡을 오는 사람들은 교감 신경이 항진돼가지고 편하게 숨을 쉬라 그래도 안 돼요. 숨 내쉬어야 되는데 계속 과호흡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탈이 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뭐 하단전에 이제 회음이란 데가 있고, 여기가 오히려 북쪽이고 남쪽인데, 여기 백회 남창이궁이 있는데,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쉴 때 그리고 내쉴 때 이거를 기운을 돌리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척추 쪽으로 호흡을 밀어 올려가지고 동맥을 타고 올라가고, 내쉴 때는 인맥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야말로 불기운이 아랫배로 탁 내려오면 우리가 흔히 배심이라고 하는, 아랫배가 따뜻해야 그 배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가 시원해지면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구름 한점 없는 하늘처럼, 뚫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말로 100번 하느니 직접 우리가 몇번 해보면서 이거는 이제 전수가 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네, 수승화강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폐호흡이 아닌 진식호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의 그 현대 문화는 자꾸 이제 열받는 문화고, 뭐 뉴스만 틀어도 자꾸 이렇게 그게 차분하게 정서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외부의 어떤 것들을 끊고, 금촉, 외부의 자극을 끊고, 그 조식, 호흡을 고르고, 지각, 어떤 감각기관을 다스렸던 게 우리 선인들의 삼신수행법이었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핵심으로 삼는 것이 정충기장신명이라 그래서, 하단전에 정이 충만하고, 중단전에 기가 장성하고, 그러면 상단전에 신이 열리면서 이 우주의 본질이 이제 확 열리는 경지거든요. 그또 정충기장 신명으로 이끌어주는 수행법이 우리 또 태울주 수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병란 시대에 태울주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